선생님. 왜? 이라고 불러보세요. 어? 선생님이라고 불러보시라고요. 꽤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장난 그만치고. 장난 아닌데? 네, 한 번 더 만들어 드릴게요. 인생의 명장면. 너 그 명장면 소리 좀 그만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졸업으로 인사드리게 된 정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서희진이라는 캐릭터는 자기 일을 굉장히 유능하게 잘하고 성실하고 꾸준하고 그리고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창의적인 주입식 교육과 훈련의 힘을 믿게 해야죠. 애들 좋은 대학 가는 게 우리 보람이고 긍지 아니겠어요? 완전히 선하지도 않고 완전히 악하지도 않은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개 자녀는 너무 늦었습니다. 애들 앞세워 점수 행벌이하는 제가 나쁩니까? 인질로 잡혀있는 학생부 앞세워 교권을 참칭하는 게 나쁩니까? 제가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은 처음이어서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카즈한테 공감하려 그러지 마. 어차피 니네 공감 안 되잖아. 외워. 봄. 여름. 가을. 교실에서 판서 연습도 하고 선생님분들도 많이 만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쭤보고 그러면서 아 이분들의 사는 삶은 어떤지 어떤 것들이 인생의 우선순위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기적의 발등. 어머니가 낳고 서혜진이 기른 기적의 꼴통. 국어과 지원자 이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졸업에서 이준호 역할 맡은 유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준호는 마이웨이. 저 사표냈어요. 학원에서 애들 가르쳐볼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 거야. 남 눈치 남 신경 거의 안 쓰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무조건 직진하고 지인들 경조사도 못 챙겨. 연애도 못 해요. 알아서 할게요. 자신감이 넘치고 능청스럽고 굉장히 솔직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학년 처음 모의고사 8등급 거기서 1등급까지 얼마나 걸렸나 기억해보세요. 아니 저만큼 일을 잘 해낼 사람 누가 있어요. 집에 큰 칠판을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판서 연습도 계속 하고 국어 강사님들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준호스럽게 할 수 있을까 지금도 그건 연구 중에 있습니다. 뭐 도라이 섹시, 미스터리 섹시 뭐 이렇게 밀었는데 이번에는 솔직하고 거침없는 연하 섹시를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호가 약간 폭스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진짜 잘하던데요? 누나라고 부르면 되나? 악수 한번 하자. 아이고 외관 남자 보면 함부로 잡으시려고. 까불지 말고. 운전 제가 할게요. 놀라셨잖아요. 첫사랑의 풋풋한 사랑에서 어른들의 농도 짙은 말로 그런 케미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감독님이랑 항상 작업을 하고 싶었던 터라 그냥 감독님이 하신다고 했을 때 그냥 쾌재를 불렀어요. 대본 안 보고 저요. 감독님을 5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서 작품을 하게 돼서 열심히 살아왔구나. 이렇게 더 좋은 역할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안판석 감독님의 작품은 미니멀한데 굉장히 디테일해요. 너무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한 사람씩 진짜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면서 막 살아 움직여. 고전 문화 빡치지. 애들 앞서고 점수 행벌이나 하고 등급을 교란하는지 부끄럽지 않냐고요. 경험 없는 애가 뭐 얼마나 잘하겠어. 외경 지식도 없는 애 등급을 다짜고짜 올려달라고들 하시니까. 대치동에서 하루 스무 차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요. 자 40만 볼게 40만. 올라운드 플레이. 웃음소리 중독되고. 너무 화기애애하고 모든 배우분들께서 너무너무 재밌게 잘 읽어주셔서 그냥 웃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제가 제 작품이 기대된다고 해야 되나?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뭐 어디 뭐 건드릴 데가 없이 다들 진짜 잘했어. 곧 있으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저희도 너무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정말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많이 기다려주시고 많이 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